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무과금 조정이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화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 영상을 계속 지켜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화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어구를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맞추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찍었는데, 이제 어쨌든 제 친구가 이제 다시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 맞추는 거를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활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이제 과연 어떻게 하는 게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이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소가급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방어구는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제 지인을 위해서 이제 활을 어떻게 맞추는 게좀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장비나 이런 거를 다 맞추신 분들은 이제 오늘은 또 건너 뛰셔도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뭐 부캐릭터를 키우시거나 이제 아니면은 다음 활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보셔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얘기했다시피 크로스보우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크로스보우에 이제 4셋을 하고 이제 반지까지 맞추게 되면은 그 다음은 이제 검을 이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정이니까 활이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매일 실험 보상 상자를 실험 던전을 돌아서 실험 보상 상자를 받게 될 거고, 거기서 정말 확률이 낮지만 희귀 제작 비법서가 만약에 나온다면 사이아의 활을 만들고 그냥 축복 부여 주문서나 아니면은 뭐 이제 활용을 발라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작업을 끝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과금 요정의 활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험 보상 상자에서 희귀 제작 비법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제 지인들은 뭐잘 나왔지만 뭐 제가 정말 엄청 많이 오픈을 했지만 뭐안 나왔죠. 자, 뭐, 이제 상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뭐, 조금 소액 과금러, 뭐, 이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한1900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이제 희귀 제작 비법서를 구매를 하셔서 사이아의 활을 7까지 만들고 그냥 사냥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과금러한테는 사이아의 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이 없이 사냥이 된다라는 건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동 사냥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능력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 데미지 5에 또 이렇게 강한 만큼 붙게 되고, 또 이제 축복 이제 부족한 게 이제 무기 명중입니다. 명중도 축복을 바르게 되면 무기 명중 1도 늘어나고, 속성을 바르면 이제 추가 데미지까지 줄수 있기 때문에 사이아의 활로 이제 먼저 맞추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감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사이아의 활을 못했을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활이 있습니다. 제작을 통해서, 자, 화염의 활입니다. 화염의 활을 제작을 통해서 이제 구화염의 활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화염의 활의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명중위에 뭐 추가 데미지가 있고, 뭐 이제 큰 대상 데미지 3, 작은 대상 데미지 3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효율이 이제 가장 좋은 활입니다. 이제 나중에까지 계속 쓰려면은 무기의 명중이 중요한데, 9까지 바르면 무기 명중이 11까지 되는 요런 능력이 있고, 추가 데미지도 또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데미지도 9강까지 하면 13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무과금러 분들은 구화염의 활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화염의 활을 만들 때는 저희가 이제 그 러쉬 영상을 올렸죠. 좀더 무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스트레이트로 이제 연속적으로 지르는 게 이제 좀 좋다라고 제가 실험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화염의 활을 또 제작을 해서 한번 저도 이제 구화염의 활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초반에 무과금러 분들은
제작이 힘드시다 하시면 각인 장비 상자에서 크로스보우가 나오면 크로스보우를 만드셔도 됩니다. 자, 한번 좀 능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크로스보우가 무기 명중은 없고 추가 데미지는 낮습니다. 하지만 명중 자체가 이제 나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크로스보우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화염의 활은 5만 아데나에 이제 고급철 6개가 들어가는데, 크로스보우는 각인 장비 상자만 오픈을 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강이 이제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9크로스보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8개 정도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대성공은 나오지가 않았네요. 자, 우선은 한번 대의가 확인을 안 했네요. 뭐 얼추 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날아가는 것까지 하면 75개면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실현보상 상자에서 희귀 제작 비법서가 나오면 7사이아의 활을 만드시면 되고, 뭐 소가금 넣어본들 가능하시면 희귀 제작 비법서를 하셔서 사이아의 활을 만들어서 쓰십시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구화염의 활보다도 전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장기간 게임을 돌리고 이러려면 화살을 계속 구매를 하는 게 정말 좀 많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이아의 활은 이제 고개가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러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쉬는 안 뜨더라도 계속해서 연타로 하십시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안 뜨더라도 다음에 또 모으게 되면은 또 스트레이트로 질러서 9까지 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안 뜨네요. 네. 그래도 이제 4개가 남았군요. 자, 이렇게 해서 구화염의 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팔을 한 번도 못 가네요. 아, 예, 안 떴네요. 자, 어쨌든 8까지는 한번 가서 이렇게 이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9를 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욕심이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화염의 활이 돼야지 좀 쓸만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한게 이제 5만의 탑 3층을 사냥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이제 나중에는 마족의 활을 장만을 해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유는 지금 사이아의 양손 활을 쓰게 되면은 지금 무가금러 기준에서 5셋 이상을 맞추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듭니다. 뭐 이제 저는 장갑을 이제 돌장을 해서 2방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뭐 드레이크에서 또 2방, 그 다음에 나머지 올릴 수 있는 게 엘름의 축복하고 뭐 이제 강철각반 정도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아무리 좀 많이 해봐도 123방? 124방 정도가 이제 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더 강력한 사냥터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이렇게 열심히 많이 모으신 다음에 이제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를 모으셔서
이제 7자리 이상의 마족화를 하나 장만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좀더 어려운 사냥터를 사냥하기 위한 이제 준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부캐릭터 이제 뭐 화염의 활과 구강짜리와 그리고 이제 마족의 활을 이제 또 저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하시면 요정이 이제 활을 이제 순차적으로 했을 때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